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열왕기하 7장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상태로 여러 달이 흐릅니다.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문 밖에는 나병으로 인해 성내에 거주하지 못하고 추방되어 살고 있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 중네 명이 의기투합합니다.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라도 항복하자는 겁니다. 성에 들어가도 죽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는다. 그러니 아람 사람들에게 항복하자. 앉아서 굶어 죽으나 아람 사람들에게 항복했다가 칼에 죽으나 죽기는 매일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에 당도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흔적도 없고 그들의 모든 물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을 향해 터벅거리며 걸어가는 이네 명의 나병 환자의 발소리를 아람 군대의 귀에 병거 소리, 말울음 소리, 큰 군대의 함성 소리로 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군의 진격의 두려움을 느낀 아람 군사들이 너무나도 황급하게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양식이 물처럼 넘쳐 흐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렇게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될것 같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안될것 같으면 하나님도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절대 무와 혼돈의 세계에서 오늘 이 완벽한 조화의 세계를 만들어 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보기에 도저히 안될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상상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그 문제를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하루의 여정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